당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는데요.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조금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개최해 7개 상임위 구성도 끝내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서로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명분입니다. 민주당 역시 우 의장을 압박하기보다는 여당을 향한 명분 쌓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한 달 일을 하지 않으면 세비 23억 원을 탕진하는 꼴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세비 루팡, 월급 루팡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포함해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이행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 이재명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법 폭주에 날개를 달아줄 악법을 연일 발휘하고 있으니 그 폭주의 끝이 어디일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 특위에서 국가 전력망 확충 문제를 챙기고 당정 협의로 공매도 대책을 내놓는 등 정책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다는 비판 여론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나흘째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는 7개 상임위라도 잘 운영하자, 일단 물러서고 국회법에 상임위 배정 기준을 못 박자는 등의 출구 전략을 요구하는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속도전이 부담스러운 야당과 출구 전략 요구가 나온 여당. 모두 고민이 깊어진 가운데 7개 상임위 구성은 다음 주 이후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